강대국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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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롭고 총명해 왕궁에서 왕을 섬길 신하로 뽑혀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뜻을 정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루 세 번 기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좋은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지혜와 총명이 더해가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때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게 해주세요. 왕은 꿈이 기억나지 않아 매우 괴로워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요.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왕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왕 중의 왕으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절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지혜를 인정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와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왕은 왕을 섬기는 신전에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에 불복하자 모두 풀무불에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일곱 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요. 왕이 보니 네 명이 불 위에 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을 본 바벨론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세 친구를 더욱 높이게 되었답니다. 한편 세 번째 바벨론 왕을 섬기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또 왕 이외의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공표하게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들도 저와 함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음 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가서 평안한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하셨구나.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모략한 신하들에게 벌을 내리고 모두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당장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구들은 미래를 미리 보게 될 거예요. 함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볼까요? 함께 따라 읽을게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유치부 친구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과 함께 포럼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